반등의 흐름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금융시장이 앞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연준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뵙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네. 사실 1월에는 지금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월 네. 4일 그러니까 맞아요. 첫 개장하는 뭐 개장일이었을 거예요. 네. 사실 올해를 조망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안 좋은 소리를 먼저 드리겠다. 네. 그런데 안 좋은 소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연말에는 좋을 거니까 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을 때는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네. 뭐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오늘 두 가지 토픽을 크게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 토픽은 지난번에 그레이트 시프트와 더불어서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에 관련돼서 최근에 패권 경쟁과 결부돼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적지성 측면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폭락의 이 근원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 매크로 측면에서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 과연 이 다들 두려워하는 그 근저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 것의 연장선상이지만 그동안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부스팅했던 근원이 유동성. 그 유동성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코로나지만 네. 행위를 했던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 완화적인 형태의 큰 이 열매들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데 그런 행위의 또 주체가 공교롭게도 미국 연준.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이 모든 금융시장의 폭락이라는 말이 가히 뭐 적당할 정도로 그렇죠. 폭락의 근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금융시장의 폭락의 근원 및 그리고 대응을 듣기 전에 네. 일단 답부터 좀 먼저 듣고 싶은데 네, 네. 자, 이 영상은 뭐 설 연휴나 아니면 설 연휴 딱 끝나고 안 되면 영상이 업로드 네. 될 텐데 네, 네. 설 연휴 지나고 안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그렇죠. 더 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폭락은 네네.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아직 네. 밑에 더 열려 있으니까 아직 좀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녹화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양증시가 사실 하루 종일 등락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전환했죠. 네. 2663.34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코스닥은 얼마로 마감했죠? 코스닥은 8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2.78% 일단 반등은 했군요. 네, 코스닥이 좀 더 세게 올랐죠. 네. 그런데 왜 세게 올랐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올랐으면 수급의 주체들을 보면 다 샀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또 팔았어요. 네. 그래서 달러 환율이 1211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달러는 계속해서 강강할 거다. 강세가 네. 강세가 이어질 거다.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온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명절이 끝나면 다들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명절이 끝나는 그 주에는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많은 지표들이 발표될 거고 공교롭게 일요일에는 중국의 지표도 발표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글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우리 시장이 맞이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 자체가 네. 이게 미래를 좀 예견한다는 게 지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아, 설 연휴 끝나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 좀 후반이라든가 하반기로 네네. 넘어갈 때는 네네. 그때는 다시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 네네. 건가요? 아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좋아질 거니까. 근데 그 좋아지는 그 분수령이 언제일까가 우리가 이제 논의 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긴축,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할 거야. 좌우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조치도 할 거야. 주식시장, 경기, 괜찮아.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돼. 앞뒤 안 가릴 거야. 이러한 컨센서스가 지금 꾹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이라도 풀리는 그 시점. 저는 오히려 오늘도 되게 좀 중요한 얘기도 드릴 거지만 네. 연준은 상반기에는 완전히 매파적으로 가겠지만 네.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적인 스탠스 제가 매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매파인 척하는 비둘기의 네. 모습을 여전히 볼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컨센서스가 변하는 그 시점이 네. 아마 이러한 폭락의
불안감들이 네. 사라지는 시기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네. 늦은 봄.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정세가 3월 FOMC 이후에도 한 달여 가는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4월 중순 아니면 좀 더 빠르면 3월 말 그 시점부터는 네. 좀 더 편하게 가격 변수를 보면서 주식을 줍줍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전망들을 꼭 네.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경험을 놓고 보면 바닥에서 잡는 것은 사실은 럭키, 운이고 네. 그러면 이제 무릎에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빠질 때일수록 유심히 보다가 아주 천천히 느린 템포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3월 말과 4월 초순부터가 이제 반등이 좀 조심히 더 보일 수 있고 지금부터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주셨는데 하단을 네. 어디까지 보고는 계신 거예요? 아, 지수 하단은 사실 밸류에이션 능력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제가 또 한국 경제에서 앵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애널리스트들, 여러 전문가들을 쭉 와서 인터뷰를 하루에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김 작가님만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보고 더 많이 하실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금융시장만 인터뷰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속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게 그게 또 수급의 주체일 수도 있고요. 2600포인트가 심리적 마지노선. 2600? 네, 코스피 인덱스 기준으로. 2600에서 2650포인트면 자기네들이 지금 많은 돈이 있다면 그때는 살짝 리스크하다 하더라도 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모든 사람들 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꼭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측정하지 않더라도 네. 그 정도 선은 아무래도 조금 1차적인 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컨센서스만 기준을 했을 때는 지금의 지수가 네. 딱 그 가격대에 와 있긴 하네요. 비슷하게 와 있는데 오늘 좀 높아졌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비슷하게 와 있죠. 2663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부터 당장 좀 보여드리고 말씀할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금융시장의 폭락이라고 하는 성적표입니다. 왼쪽 차트는 그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술주의 성장의 최첨단의 기업들이 모아져 있는 미국 나스닥, 파란색.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락시 대용으로서 한국, 아시아의 또 라이징 스타들만 모아놓은 코스닥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자, 최근의 하락폭을 보세요. 이게 언제적 가격까지 내려간 걸까라고 본다면 거의 2021년 5월. 코스닥은 사실은 2021년 3월, 그러니까 벌써 한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의 시계를 되돌렸다라는 것이죠. 그거나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년 반 동안, 1년에서 1년 반 동안 쭉 성장해 왔는데 한 3주 사이에 모든 걸 다 뱉어냈다라는 이런 허무한 상황이 지금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흔히 폭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대부분 대표 지수죠. 미국의 다우존스랑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근데 다우존스 자체도 요즘에 하락폭이 크지만 그래도 상승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지수예요. 미국은. 근데 한국의 코스피는 오히려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021년 7월쯤이 피크였다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금융시장 폭락이라는 말을 사실은 좀 어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최근 상황은 우리가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폭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원이 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FOMC에서의 행태,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스탠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1월 FOMC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김 작가의 TV 출연을 위해서 네. 간밤에 제가 또 새벽 3, 4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벽 3, 4시에 저한테 네. 새벽 2시인가 3시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설렐 뻔했습니다. 누구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시성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편집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FOMC가 지났는데요. 사실 1월 FOMC는 본무대는 아니었어요. 3월 FOMC를 앞둔 전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FOMC를 잠깐 복귀해보면 성명서는 평이했어요. 그냥 우리 예상대로.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 매파적인 여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들이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 우리 증시가 금요일 기준으로 반등했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아직 이런 불안감들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월 FOMC의 핵심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부터 드려요.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1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이 언어예요. 파월 의장이 QT는 보조수단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 메인이고 QT는 보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QT의 일정이 확정될 거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QT가 어떤 스케줄로 따라서 나타날지가 명확해져야만 이런 불안감들이 사라지는데 그쵸. 아직 이게 1월 FOMC에서는 없었고 3월 FOMC에서도 사실 퀘스천이고 네.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QT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이런 긴축의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보조수단이라고 했다는 것에 상당 의의가 있다. 뒤에도 제가 차트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엔간하면 QT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3월달 시작한다. 거의 확실시 됐어요. 거의 확정. 네, 1월달에 문구를 바꾸면서까지 또 파월 의장이 멘트로 여러 번 기자회견에서 나타낸 것처럼 3월달에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지금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올 한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다라고 가이던스로 줬던 이 점도표상에서 올해 세 번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3월달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3회는 하긴 할 건데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은 벌써 1월 FOMC가 다 끝나자마자 올해 4번에서 심지어는 5번까지 금리 인상의 가이던스가 옮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모두 계속해서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이 컨센서스가 바뀌는 시각이 분수령입니다. 네. 그럼 점점 컨센서스의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이렇게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맘 놓고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 장기와 단기의 금리차면 미국의 10년물 장기금리와 네. 2년물짜리 단기금리 이것은 미국의 성장성의 대리변수, 프락시입니다. 네. 이게 축소되면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가 적정 수준이다 그랬는데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5BP였어요. 1월 FOMC가 끝날 때. 근데 간밤 금요일 기준으로 금요일 새벽이죠. 미국이 이 장단기 금리차가 61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조만간 네. 이 장단기 순이자가 계속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연준이 입장을 바뀔 거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간다는 게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네. 장기 금리는 10년물 금리 비용이자 미국의 성장성을 담보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비용 따위에서는 부담이지만 그만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좋게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근데 단기 금리의 대응 변수인 2년물 금리는요. 네. 미국의 정책 금리와 100%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을 뺀 거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 기업의 돈을 많이 버는 이익이 증가하는 거. 즉 경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경기가 안 좋은 그렇죠. 거니까. 비용이 더 압박이 더 심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월 FOMC가 나왔을 때 기자가 질문했어요.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이 과거 역사상 평균 레인지 안에 보여지는 적정한 수준이다. 그게 75BP였다는 것이죠. 네. 10년물 금리가 1.8% 정도 됐었고 2년물 금리가 1% 초반. 그래서 그걸 빼면 한 75BP, 0.75%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딱 FOMC 끝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61BP로 확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점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1년 뒤에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뉴욕 연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연준의 입장 변화를 시킬 중요한 단서다. 이게 축소되면 연준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변화시킬 거다. 변화시킬 거다. 네, 저는 아예 좀 단정적으로 네. 1월 FOMC 끝나고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장단기 금리가 옛날처럼 0 밑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역전된다면 이건 연준이 바뀌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잘 아는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네. 추정을 해보면 좀 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네. 이게 역전도 되겠는데? 아니면 적어도 75BP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상당 부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 발톱을 세우지만 이걸 보면 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확실히 덜 매파적이겠다. 라는 좀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금융시장보다 실물경기가 중시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을 비롯해서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질문했단 말이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뭔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 취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 의도적으로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기를 중시한다라는 얘기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전후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왜 맥락을 보셔야 되냐면 1월 FOMC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러한 금융시장의 폭락, 하락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여전히 미국 경제는 지금의 폭락을 감안하더라도 약 한 15% 정도 상승했었다. 그러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꼭 연준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연준 입장 보자고요. 제가 파월인데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날 금융시장 폭락해도 괜찮아. 미국 경제 아직까지 괜찮아. 나 취임하고 증시 많이 올랐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 금융시장 이렇게 폭락했으면 나는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서 물가랑 고용 안정을 중시하고 옐런 이후에 금융시장도 우리가 소통 측면에서 많이 감안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쪽에는 상당 부분 네.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 그러면서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혀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금융시장이 앞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연준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FOMC가 툭툭툭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투자 관련돼서 좀 더 핵심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도 좀 중요했었는데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이 험불하고 님불하다. 겸손하고 기민해야 된다. 이건 약간 반성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했었고 뭔가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했었는데 다 조금씩 틀린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좀 겸손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빅데이터 아니면 뭐 프리퀀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고빈도 데이터를 보면서 네. 많이 모형들을 좀 더 수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민하게 우리가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민첩하게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아니면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올해 1분기 피크, 2분기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안정될 거다. 그렇다면 저는 긴축 강도도 전방부에는 상당히 강한 매파적인 발톱이 여전히 있겠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약해질 거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큰 분수령이 있을 거냐. 이러한 대세적인 컨센서스가 바뀌는 그 시점. 그게 좀 더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중에는 한 차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3월 말에서 4월 달에 주식을 과감하게 사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살 양을 N분의 1 해가지고 천천히 사셔도 좋고요.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플레이해야 되느냐. 결국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훼손되면 연말에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 3, 4월에 주식을 사서 적어도 8, 9월 달에 한 번 정도 이익을 익절하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감히 되게 어려운 플레이예요. 하지만 그렇죠.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좀 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네, 마지막 굉장히 많이 들어본 네. 단어죠. 작년부터 병목. 네, 병목 현상. 이렇게 병목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 때문에 가끔 세면대가 막히면 이거 병목인데? 라고 그냥 웃기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자가 두 번 질문했어요. 병목 현상이 하반기에 해결되느냐? 파월장이 NO.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언제 해결됐냐 그랬냐. 완화된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곱씹어보면 지금부터 병목 형상은 하반기로 갈수록 풀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최악의 경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플레도 최악의 경우, 병목 형상도 최악의 경우는 결국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디펜던트하는 연준은 매파적인 발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나기를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잖아요. 이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반기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아, 이 완화적인 스탠스가 하반기에는 매파적인 게 좀 덜할 수 있고 오히려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있고 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반도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테슬라도 원래는 중저가의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게 반도체 공급이 물량이 안 돼서 중저가 라인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실적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했던 것처럼 전기차 기본적인 흐름이요. 반도체는 2023년에나 가서 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의 안보자산 변화와 직결되는 멘트다 라는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안보자산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안보자산이 지금은 석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자산은 사실 석유였어요. 네. 지난 60년간. 그래서 중동의 친이스라엘 정책, 그런 외교 정책을 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혜혁명 이후에, 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안보 자산은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있다.
자, 그 얘기와 전 결부돼서 좀 해석할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1호 것이죠. 1호 FOMC를 우리가 정리하는 이 핵심 포인트 6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6가지를 잘 곱씹어보면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올해 참 귀중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QT라는 것은 대차대조표 축소인데요. 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연준의 자산이에요. 쭉 보시면 2010년도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한 4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2014년 정도에. 네. 그리고 코로나 막기 직전까지도 한 4조 정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조가 8조를 넘어서 이제 9조까지 거의 올라간다라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QE 종료 2014년 10월. 네.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첫 금리 인상, 2015년 12월. 그 다음에 대차제조표 축소, 2017년 10월. 네. 결국 QE가 시작과 종료된 이후에 QT 시작까지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14년 있었죠. 14년 10월에서 17년 10월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1월 FOMC 딱 끝나고 3월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3년이니까 2025년도에나 QT가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훨씬 더 빠를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빠를 거냐? 그럼 왼쪽 차트에 답이 있어요. 옛날보다 규모가 두 배 더 빠르니까 적어도 옛날에 3년이었으면 지금은 1.5년. 두 배는 무조건 빨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두 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의 불안감이고요. 네. 근데 연준은 왜 QT가 보조수단이냐고 그랬냐면 오른쪽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했어요. 매월 100억씩 줄여나가고 결국 맥스 분기마다 100억씩 더 나가서 한때 매월 500억 달러씩 줄여갔습니다. 근데 해가 딱 바뀌고 2018년 초가 되더니 갑자기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이 검은 월요일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블랙몬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 블랙몬데하고 좀 다른데요. 네. 이때 이제 어떤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되냐면 환호자 제발 이 긴축 좀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해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네. 이 대차대조표 축소의 이전 데이터들이 케이스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고 지금 미국의 절두절명한 중요한 이 시국에 옛날에 한 번의 이 사례밖에 없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긴축의 메인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 1월 FOMC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과거 한 번 QT가 시작되고 3개월 안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급락했던 이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아직 QT를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QT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그럼 금리 인상을 엄청 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QT를 하는 순간 금리 인상의 그 횟수라든지 폭이 줄어들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은 QT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날을 세우고 있지만 QT가 분명히 스케줄링이 발표될 겁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 QT를 긴축의 메인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대조표 축소의 일정을 확인할 거다라는 것도 1월 FOMC에 담겼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QT가 보조수단인 거고 네. 네. 한국의 코스피는 그때 어땠냐. 보면 한국은 여지없이 연준이 QT 시작한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저런데 우리 신흥시장국이 지금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축소하는 그 순간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신흥국, 특히나 한국 주식은 별반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 QT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지금 사실까요? 라는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것이죠.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적어도 확인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보유자의 영역.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 저는 이런 말씀 감히 드려요. 이건 되게 테크니컬한 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유 포트가 마이너스 10% 언더에 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새로 기회를 보신 게 어떤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계좌의 하락폭이 되게 커졌다라고 네. 하면 지금부터 좀 더 사실은 기간으로 버티던지 네.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포트를 바꿔보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을 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T 시작을 그러면 해외 IB들은 언제 전망하고 있냐. 네. 지난 2014년도에는 3년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1월 FOMC가 딱 끝나자마자 블룸버그에 있는 컨센서스인데요. 네. 올해 2분기 아니면 적어도 3분기 아니면 올해 연말
이때 시작하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중에 9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큐티가 시작한다. 여기 40이라 적힌 거는 퍼센트. 40% 정도가 이걸 그렇죠. 전망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응답자 중에 40%가 올해 한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중에 아니면 좀 빠르면 4, 5, 6월 중에 그래서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리고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를 인상하면 네. 과거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그러면 곧바로 그때 QT를 시작한다. 한 번에 다 끝낸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어쨌든 올해 시작한다는 게 QT.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케이, 올해 시작할 수 있다. 충분히 힌트가 나왔다. 하지만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불안감은 거치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들 언제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그렇죠. 그런 게 일단 거쳐지는 거고 두 번째, 연준이 이 통화정책 정상화, 이 긴축의 단추를 QT로 누르는 게 아니고 네. 금리 인상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누른다는 거. 그래서 QT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차트 보시면 시작하면 네. 아시아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엔간하면 다른 거 좌우를 보고 할 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보시면 이제 왼쪽 차트는 지금 이제 거의 8조 달러 훌쩍 넘고 9조 달러 가까이 갔던 지금 미국 연준의 자산의 규모예요. 네. 지금 테이퍼링이 끝나서 올해 하반기에 QT가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전 수준이 4조 달러로 돌아오는데. 자, 코로나 터지고 지금 4조 달러가 늘어나는 데는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게 다시 한번 해소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제 추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QT가 천천히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동안 기준금리의 인상폭도 좀 더 누그러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하지만 그 해피엔딩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니까 지금은 상당히 올해 1분기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 극대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라는 것도 여기 이외에서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 보여도 너무 손쉽게 매수 버튼을 그렇죠. 누르진 말자. 네, 적어도 이런 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준의 목소리에서 금융시장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첫째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금리 인상한다라고 네. 하는 게 1월 FOMC에서 강력한 힌트였어요. 거의 지금 확정적인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00%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CPI 기준으로 7%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좀 더 오를 룸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3월 FOMC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연준의 비전통적인 행위들. QE랑 QE 종료랑 QT까지 가는 이 행태들이 과거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 번밖에 케이스가 없었고 네. 이번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의 그 여러 가지 4, 5년에 걸쳤던 그 기간들을 한 번에 압축시켰다. 라고 하는 게 만약에 3월달 금리 인상을 하면요. 네. 가장 큰 역사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금융시장이 보시면 이거는 CME에서 네. 선물지수죠. 3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냐에 네.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그게 타겟팅한 레인드인데요. 네. 10명 중에 또 8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9명은 금리를 올린다. 적어도 50bp, 그러니까 두 번 올린다라는 사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5%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25bp에서 50bp는 올릴 수 있다. 근데 요번에 시장이 그 긴장했던 거는 빅 스텝이라 그래서 보통 금리는 25bp씩 올려요. 그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근차근 올렸던. 근데 이 베이비 스텝이 나온 여원도 보면 어원도 과거 1970년대부터 연준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번에 50포인트도 올린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엔간하면 서로 암묵적인 합의로서 25bp씩 한 번에 옮기는 게 정례화됐고 그게 또 베이비 스텝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근데 이번에 3월 FOMC에서 일부 IB들이 이런 시각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한 번에 50bp 올릴 수도 있겠는데 파월 의장 자체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 일체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아예 부정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멘트도 있었냐면 매회 FOMC마다 1년에 FOMC는 8번 있습니다. 1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7번 있어요. 매회 FOMC마다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면 3월 달 금리 인상, 4월 달 금리 인상, 6월 달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정인데요. FOMC 일정인 거죠? 네, 1월 달에 끝났죠. 그럼 3월 중순에 있고요. 네, 5월 달,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어요. 5월 초에, 그러니까 5월 달 FOMC 때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3월 달 한 번에 50bp 올릴까? 아니면 3월, 5월 나눠서 25bp씩 올릴까? 이게 이제 3월 FOMC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죠. 3월 50bp 가능성도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염두하기 시작했다. 명절이 끝나도, 우리가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건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 우리가 환호할 때는 아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는 이제 뭐 별개로. 네네. 그럼 위원님은요? 저는요. 저는 3월 달에 25bp. 네. 3월 달에 베이비 스텝을 크게, 염두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3월 달 하고요. 6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반기 50bp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 하반기 가서는요. 지금의 이런 50bp에 몇 차례 건너뛰고 한 번 정도 더. 그래서 올해 총 3차례 예견한 대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벌써 상반기에 두 번, 네. 하반기에 한 번이면요. 네. 올해를 딱 놓고 봤을 때 상반기는 매파적이었고요. 네. 하반기는 덜 매파적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자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차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를 왜 경제 위기,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했었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하락폭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2020년 3월 달에 기하급적으로 내려왔죠. 자, 이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곧바로 리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라는 얘기가 쭉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쭉 경제가 괜찮아졌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75bp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포인트예요. 요 내려오기 전에 이게 어저께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요. 그 앞에 바로 그 예. 그게 1월 FOMC 끝나자마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당시 75bp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훅 떨어져갖고 61bp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미국 경기가 중요하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갈지 더 축소될지는 미국 경기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들을 보면요. 불안해요. 경기 자체가 피크아웃입니다. 네. 네, 왼쪽 차트는 미국의 마켓에서 나오는 PMI 제조업 지수 또한 PMI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어떠세요? 보시면 피크아웃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렇네요. 네, 2021년 7월 달이 미국 경제의 고점. 그러니까 작년 2분기가 미국 경제의 고점. 이었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 또한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더 아래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네. 미국의 4분기 GDP가 되게 잘 발표됐어요. 전기비 연율 속보치인데 6.9%. 이거 엄청나게 오미크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선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1월 FNC가 그럴만 했겠다. 미국 경제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떨어지는 컨센서스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미국 경제가 잘 나와야 3% 언더. 그러니까 6.9%, 즉 7% 성장했던 경제에서 반토막 정도 내려간다는 게 이미 미국의 아이비들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제가 보는 경제 지표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선행 지표인 것이죠. 경기 선행 지수. 이미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아, 네 이거 위에 제목이 미스프린트인데요.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7월이 피크였다는 것이죠. 앞에 PMI하고 비슷하죠. 자, 더구나 이거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게 장기 평균선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는 지난 20, 30년 동안에 장기 평균선이 100.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 기준선이 100인데요. 최근에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한 6개월, 2분기 정도 선행이에요. 네, 그렇다면 작년 2분기가 피크였기 때문에 2분기 뒤면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상당 부분 둔화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제가 보는 미국 경제 장단기 금리차 이런 하락도 있는 것이죠. 네. 자, 또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근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하고 있다. 이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바이너리한 속성이 있어요. 바이너리한 속성이 뭐냐면 네. 이 미시건대 1년을 기대 인플레이션은 보시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사실 이게 경제지표 되게 스페시픽한 거,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서베이에 의존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 서베이 통계 지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발표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시건 대학교라는 데서 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어요. 서베이로. 근데 그 중에 문헌 중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바이 데피니션 자기가 속해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상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좀 더 빨리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시건대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5%까지 훅 쪘죠. 1년 만에. 네. 근데 똑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자, 똑같이 방향세는 올랐지만 네. 전문가들이 보는 1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2%를 갓 넘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왜죠? 결국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과 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저같이 예를 들어서 아, 유가의 상승세를 보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겠네. 지금의 임금 상승폭을 보면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회복되면 임금 상승률도 내려가겠네.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라보고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체감물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하는 일반인들이 당연히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너무 외면되지 말자. 그리고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연준이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의 그 모양은 추세선은 저거 비슷한데 그렇죠. 항상 다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인이 훨씬 탄력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하나만 나와요. 미시건대에서.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을 보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인플레이션 기대 차이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오르긴 오르는데 아직까지 목표 2%로 올랐던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 6%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을 접해서 드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네. 분수령을 찾는다면 컨센서스가 바뀔 때다 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유로달러 선물에 반영된 금리 인상 횟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원래는 그 퍼센트지로 나오는데요. 네. 25bp씩 한 번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감안해서 횟수를 갖고 온 겁니다. 네.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한 차례 더 인상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컨센서스가 돼 있고죠. 그게 쭉 보면 언제 급격하게 꺾이냐면요. 2023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러프하게 2년 뒤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맥스 6번에서 7번.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7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계속 드리고 싶으냐면 이 컨센서스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야. 하지만 최대 많이 올려봤자 7에서 8번이야. 그러니까 먼저 올리는 것의 두려움은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 많이 못 올린다는 거. 거기에 핵심. 그러면 결국에는 한 금리를 한 4번 올린다고 치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 올릴 룸은 3, 4번밖에 없다. 그거를 뭐 빨리 올릴 수도 있고 느리게 올릴 수도 있지만 총 횟수는 뭔가 정해져 있을 그렇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학습 효과라는 것이죠. 네. 지금은 한 차례도 안 올렸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8번은 얼마나 올리지? 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번에 8번에서 10번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한 번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이 정도 올렸으면 이제 연준은 매파적이 아닌 덜 매파적으로 바뀌겠다라고 큰 이런 기대들이 바뀌는 그 순간이 네. 금융시장이 확 바뀌는 그 시점이다. 저는 그게 좀 더 빠르면 3월에서 4월 네. 아니면 좀 더 늦게는 결국 6월 FOMC 전에는 해결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게 미국의 공급 차질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병목 형산에 대해서 압력 지수가 어떻게 높으냐라고 네. 발표를 하고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거 뭐 97년 이후에 이만큼 병목 형상이 높아진 적이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상 최대로 이러한 공급 차질 때문에 네. 연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 부분 부담스러워하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거의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단 파월 의장도 얘기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은 좀 더 완화될 거다. 완화됐다. 단 뭐만 빼면 반도체만 빼면 네. 2023년부터 네. 그렇죠? 2023년까지 가야지 해결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 1월 FOMC가 결국에는 왜 중요했냐. 네. 이런 금융시장의 폭락의 근원에는 연준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1월 FOMC는 3월 FOMC를 보기 전에 전야제였는데 그 전야제에서
많은 언론들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 아니면 언론에서 1호 FMC에 대한 리뷰들이 좀 많아요. 제가 제 기준에서 봤던 제일 중요했던 6가지. 그 중에서 5가지를 앞에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은 이제 지난번 저희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 자산 네. 이 변화와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다. 바이든의 이 모습은 참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네.